기상청에서는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운 민미경입니다. 벌써 7월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와 습기에 의해서 집안 곳곳에서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상쾌하고 보송보송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신발장에 과자나 김을 구입하면 내용물과 함께 들어있는 방습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방습제의 색이 변하면 습기를 많이 먹은 것인데요. 햇볕에 말려주거나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 건조시키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욕실에 우엉을 삶은 후 국물만 따라내 뿌려주면 악취뿐 아니라 벌레를 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레몬 조각을 이용해 주방용품에 밴 음식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실에서는 은은한 향초를 이용해 습기 제거를 자연스럽게 하고 동시에 악취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장마철 쾌쾌한 냄새 날려보내시기 바라며 그럼 7월 둘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2주차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는데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3, 4주차에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